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바다에 나왔습니다. 이 바다에 나오는 이유는 저번 연도에도 한번 영상을 찍었었는데 바로 이 영상입니다. 바다 부표 안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주제였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도 한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자, 부표 안에는 굉장히 많은 생물들 그리고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죠. 여기도 있고요. 이 부표들은 보통 부력을 이용해서 어떤 구조물을 띄우기 위한 또는 많은 분들이 양식업을 할 때 자기 위치를 표시하기 위함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 생물들에게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어 준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어떤 생물들이 있을지 부표를 바로 뜯어보자 컨텐츠입니다. 와, 근데 부표를 한번 뜨기 앞서서 보자면 이런데 부표에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뭐 조개, 미역. 이거 뭐야? 이거 동그란 거 이거 뭐야? 이렇게 보면 인사하는데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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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여기 홍합인지 조개류가 입을 벌리고 숨을 쉬고 있어요. 이거 사슴벌레 아니야? 이거 사슴벌레잖아. 우와, 이거 진짜. 오, 뭐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 뭐야? 이거 너무 신기해. 이거 뭐야? 여기 대기. 뭐 그건 그렇고 여기에 물고기가 있네. 여기 미역이나 이런 거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잡아볼까? 잡을 수 있을까? 오. 오. 뭐야? 잡겠는데? 잡았다. 오, 사장님 잡았어요. 아, 우럭은 아닌 것 같고. 숭어 새끼인가? 되게 미끌미끌한데 비늘이 없어요. 이거 딱 러어 낚시할 때 딱 그 사이즈입니다. 와, 신기하게 생겼다. 그냥 잡아보려 했는데 잡혔어요. 안녕. 와, 우와, 여기 뭐야? 여기 아래 되게 많다. 오, 신비로워. 이렇게 바다 오면은 이런 거 잡는 거 재밌잖아요. 한 번만 해보고 바로 부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을 수 있을까? 잡으면 인정. 오, 잡았다. 오, 이거 뭐지? 뭐야, 뜰 때 장인이야, 뭐야? 우럭. 우럭 새끼인가? 오, 와. 야, 사슴벌레에 이어서, 숭어 새끼에 이어서, 우럭 새끼까지. 자, 가라. 바로 부표 찾으러 가겠습니다. 와, 지금 여기 있는 부표를 하나 떼가지고. 우와, 우와, 이거 뭐가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와, 이걸로 찌개 끓여 먹어도 되겠다. 여기 엄청 많아요. 와, 이거 신기한 거 많이 들어있겠다. 우와, 야, 안 올라와. 울짝! 오, 안 올라온다. 와, 이거 뭐야? 오, 됐습니다. 그 따개비, 따개비. 아, 따개비 애들. 와, 우와, 이거 뭐지? 따개비. 이게 따개비예요? 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아, 따개비가 물에서 나오면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매년 하는 컨텐츠이긴 한데 여기에 개 친구가 부서 나왔습니다. 무슨 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라져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 이거 제가 저번에 뭔지 몰랐던 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거를 되게 귀엽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바다 대벌레라고 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 아래쪽 스티로폼이나 좀 더 파헤치면 굉장히 색다른 친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 여기 알이 있다. 이거 뭐야? 이건 아직도 모르겠어. 뭐지? 혹시 이거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신기한 거 있다. 오, 여기 신기한 거 있어요. 아, 이 친구 되게 보였지? 와, 이게 뭐야 이거 다? 여기도 신기한 거 되게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민달팽이처럼 생긴 친구들이 있는데 신기하고요. 이 불가사리도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와, 다리 잘렸어. 살짝만 쳤는데 다리가 잘렸어요.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이렇게 부표 안에서 그리고 겉에서 이런 식으로 적응을 해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와, 뭐 이게 함부로 만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저도 잘 모르는 건데 신기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 이 친구도 되게 신기하다. 이거는 초록 색깔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민물에 있는 약간 엽새우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게 초록 색깔로 꿈틀꿈틀 되고 있네요. 아 이거요? 아 이게 신기하다. 꼬들꼬들해요. 만지니까 이게 항암 치료에 좋은 미역이라고 하는 해초입니다. 와 귀여운 개새끼도 나왔습니다. 개새끼요. 개새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뭘까요? 이거 오요요요 내 손에 붙었을 거야. 약간 개찌렁이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요. 약간 플라나리아, 갠민숭달팽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후루루루루. 오 다리 봐봐. 오잉? 우와 얜 뭐야? 얘 찌개 왜 이렇게 커? 오요요요. 이 친구는요 딱 몸이 굉장히 작고 찌개가 엄청나게 큰 개입니다. 개 성났네. 성났어.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짬뽕 먹을 때 주로 먹는 홍합인가 담치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친구들은 진짜 엄청나게 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붙을 수 있는 곳이면 다 붙어서 사실 하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면 얘네들이 뭐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딱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그 에일리언 영화 보면은 그 알 속에서 부화하려고 하는 새끼들이 뿅 하면서 막 싫어하는 거. 개찌렁이. 어, 개찌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개찌렁이들이 확실히 스티로폼을 먹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모이는 것 같죠. 갯벌에서도 살지만 스티로폼을 먹는다고 EBS에서 나왔거든요. 와 진짜 많은 생물들이 이런 식으로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정말 정말 매년 볼 때마다 신기하네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부표를 보던 이유는 부표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있지만 여기에 보이는 이 개찌렁이들이 이 스티로폼을 갉아먹으면서 자연 분해도 시킨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신기해서 한번 만나보러 왔는데 확실하게 변머리가 나오고 있는 거 봐서는 스티로폼을 좋아하긴 하나 봅니다. 와 여기 바다들벌레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 유유 크다 대략 5cm까지 성장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얘네들은 해조류도 먹지만은 그냥 플랑크톤 이런 거 흡입해서 조금씩 먹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친구는 이 친구도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그 해외에서 수입이 많이 되어오는 바로 이 친구 만두개 아시죠? 그 만두개처럼 이게 앞다리가 굉장히 통통하고 동글동글한 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 친구 풀어줄게요. 와 진짜 이거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개의 알을 지금 뱉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땅에 떨궈지지는 말고 여기 생태에서 잘 살아가라고 이따가 반편입니다. 부표에 남편도 나왔어요? 아 얘네 같이 있나보다. 아, 미안하다 너네. 아, 여기 붙어 있어라. 근데 이거 부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올라카 미조리자재 사장님께서 이 작업을 치킨 스쿠버 하면서 부표에 있는 것들을 항상 떼신대요. 그 작업을 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부탁드려서 하나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진짜 많은 생물들이 붙어 있습니다. 저 하얀 게 이게 저는 사실 이게 궁금하긴 한데 아 해면입니다. 해면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 친구들이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 그 갯민숭 달팽이들이 이 해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동물이고요 그냥 식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살아가고 번식하는 데 있어서 다 생식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와 저 진짜 여러분들 대박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수백 개 중에 지금 딱 하나 한 건데 이거 딱 하나 한 건데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개나 불가사리, 따개비 뭐 신기한 생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 사장님께서는 이제 가을쯤에 얘네들이 독성분이 많이 없어질 때 9월부터 뭐 10월달부터 조금씩 이거를 떼서 드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크네요. 엄청나게 커요. 따둥 얘네들은 자연 속으로 미안하다 친구들아 집을 부셔버렸네. 와 이거 보면 볼수록 신기하네. 자 해서 오늘은 푸쨌든 부표에서 생물 찾아보자 컨텐츠 굉장히 신기했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낚시하자 딸 되게 좋네.